반갑군. 선택하라. 사신 승인아마. 사신? 힘을 원하는가? 광란 카카 절단 북할 철파 카카 밀어줘. 이젠 내가 카카다. 발화. 일막 발화 못 참아. 전투 최면 사면 타격 못 채우는데. 타격 혐오 못 참아. 헐 도발, 헐 한돌. 한돌 졸라 싫어하는데. 봐봐. 제정신이면 저런 카드 안 쓰지. 한계돌파 쓰려면 쓰긴 쓰는데 너무 필요한게 많다. 필요한건 오지게 많은데 또 리턴은 또 너무 느려요. 와 금강저다. 금강저가 나오면 뭐 적어도 힘 잃은 받을 수 있는 금강저 아니면 저거 캐틀벨 있으면 아이 사신 쓸라 그랬는데 빡딜을 하네. 됐다 사신 간다. 이상한데? 이득이 맞긴 하지? 파워 보쇼 파워. 이제 불조약이랑 재물 뭐 이런 걸로 템포 땡기면 파워포션 그냥 먹을 걸. 근데 쓰레기만 세 개 나왔네. 아니 미친
긴장감 조성하네. 뒤질 뻔했다 진짜. 발굴 연사. 사신 발굴 사신. 연사 소돌, 연사 북할, 연사 사신. 발굴. 아니 유물 왜 이따구로 나옴. 저에서 재물 주고 어? EKK 쓰면은 끝나는 게임인데. 아 쓰레기가 지나온다 진짜. 아 와, 선 넘네. 아 그냥 코스튬이나 좀 멀쩡한 놈으로다가 주지. 이거 참 이흘네. 제발 이겨. 아 전마 왜 형질일 때만 이기고. 꼴받네 진짜. 약점 분석. 외형질일 때는 졸라 잘 이겨요. 주판? 지금 덱에서는 주판 필요 없는 게 맞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검 맞으니까 없어지는. 대검에게 선택받은 자들. 사신 뽑히는 거 아님? 아으 암냠냠냠 꼭. 뽕. 아니 해시계 주판. 아 미친 저거 어디갔어. 불조약 어디갔어. 불조약 5개만. 이거 따서 갚아야 된다. 따서 못 갚겠다. 채불. 징근 말고 불도약 주워 제발. 뭐지? 원작 재현에서 추월 마요. 무한 콤보 넣었으면
바로 똥 깨면 되는 건데. 사실 아 이거 불조약 좀 제발. 이걸 고구마랑 버섯이 해내나? 한돌사신 아이 제발 불조약 제발 불조약이 나오긴 나올까. 아 근데 이렇게 대기 짜졌는데도 한계 돌파하기 쓸모없다 진짜. 아이고 역자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약분 한돌 쓰고 강타 쓰고 다음 턴에 발굴 사신. 아 글쎄 따서 갚는다고 한돌 사신 하면 맞아 죽은다며 사신 나옴.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죽어서 사신 만남 쪽쪽 이동. 나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힘은 못 참지. 재물 나와서 재물 발굴 봐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도갈 영체와? 아니야, 어차피 사신 써야 돼. 알바 어디 갔니? 아, 소스. 괜찮아. 언제나 순수함만을 강요하는 사회가 잘못된 게 아닐까? 소순할 권리. 죽어서 만나는 게 자신이니까 그게 맞지 리우리 응크크. 그건 그래. 사신 사신 암냠냠냠 병요정 유갑. 아니 전투를 저렇게 많이 했는데 원하는 카드가 안 나오네. 안녕하세요. 강타는 강화해봤자 어차피 나중에 충격파로 대체되면 쓸모없긴 해. 아 소돌 쓸걸. 사신
다들 막히네. 그래도 써야지. 이사신 망치 편다. 팔자가 펴고 있어요. 여기 엘리트 네 마리 있네. 아예 아이 미친놈아 불피거든. 현두미 알파 한돌 사신 두장 돼서 훨씬 안정적이겠다. 범둠이 도른 자들 나서 나쁘면 되네. 정신이 혼미해진다. 재물이 일단 나와야 되는데. 아, 한계 돌파 왜 안 나와. 괜찮아. 힘 20이면 18딜밖에 안 나오네. 다 못 갚았다. 병 속의 진화. 병진화 아니 병진화 같으면은 아까 고통의 표시 개꿀각이었네. 한계도파 이거 진짜 제대로 일을 하지를 않네. 요정 빠지고 한계 돌파 진짜 개수잘데기 없다. 아 제발. 아니 한돌 개쓸모없네 진짜. 오늘도 조사 가시게요. 그럽시다. 조사 몹들을 조사버림. 아예 드루가 없는게 너무 크다 진짜. 랑겜 가나요?
약분은 약분 특하고 한돌은 한돌 특하고 돌아버리겠네 진짜. 답이 없는데? 아이고야, 전투 장비 폰멜 타격. 아, 염주 꺼져. 이거는 그렘린 뿌리 쓰니까 훨씬 낫겠다. 포션 위압 전투. 아니 드루 그렇게 안 주다가 결국 주는 게 서투야. 불조약 줘. 불조약. 불조약 뭔지 몰라? 주노불. 발화 이도류. 이도류 사진. 불조약. 근데 이제 전투 체면 떴으니까 불조약 말고 저거 진정한 끈기 나도 잡아놔야겠다. 수리 검해반대. 지옥불로 다 태울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신이랑 같이 잡혀서 지옥불 타이밍 잘 안 나올 거예요. 천천. 이도류 잔혹성 참기. 죽기 전에 이도류 잔혹성 해본 적 있긴 있는데. 죽었지만. 서순. 사신 때문에 확실히 지옥불 타이밍 잘 안 나와. 보다 잘 가고.
다 어디였어? 힘카드 다 어디였어? 에오엔드 지옥불 잡히면 다 태우는데. 아직 사신 한 번 더 쓸 수 있죠. 과연? 따갑돼 성공. 아, 감는다니까. 256. 심장클 되나 이거? 불조약이나 재물만 나왔으면 훨씬 쉬웠을 건데. 부상. 끝까지 소멸이 안 나왔네. 골 때린다. 아, 내 밟아. 죽지만 않으면 나서가 뺄 수 있으니까. 아, 사신 두 개 다. 지불로 하나 잡고 남은 하나한테 빛 빨고 이렇게 해야 되네. 그 와중에 사신 또 빠지네. 다음번에 사신 한 번 더 빨고
아이 백길인데 모자라네. 아 이거 보다가 이거 놓쳤네. 둘다 보려다가 자꾸 하나를 놓치는데? 시간이 없는 건 아니니까 둘다 챙겨갑시다. 잔혹성 프리들 편집할 액상기억. 액상기억이 피포션보다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애매하게 모자라진 않을 거야. 이도류 사신하고 포션을 어디다가 써야 되지? 반돌 사신 이렇게 되나? 안 되는데? 되는데? 자신이 두근두근 아. 여기서도 순서 좀 바꾸면 아 이거 엥 왜 저러겠지. 포션 서순이었네.
이제 60킬이니까 딜 못 막는다. 주파대로 어떻게 못 비비나? 흘흘흘흘흘흘흘흘흘흘로 막을 수 있다. 근데 끊겼다. 그 필요도 없었던 주판을 사놨던 게 이렇게 도움이 되네. 256.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저거 뭐임 저거. 불조약 한 장만 나왔으면은 아님 재물 한 개 돌파가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 이 덱은 한계 돌파 없었으면 힘들긴 했겠다. 스름 2959 3000점이 안 되네. 그냥 흘폼 했으면은 이제 했을텐데. 아 근데 흘폼하기에도 소멸도 없고 쪼개는가 하면은 있긴 했는데.